한글 창제의 올림이 당대 표기법. 자, 한글은 뭐야? 소리 글자지. 소리 글자. 소리를 표시하는 표음 문자야. 그리고, 자, 3분법. 초성, 중성, 종성. 한 번에 소리 낼수 있는 것으로 모아서 썼겠지, 그지? 한글은 우리말에서 종성이 발달한 것을 고려하여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눈 3분법으로 제작했고, 첫 소리와 끝 소리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서 종성자를 초성자에 다시 쓰는 방법. 종성, 부형, 초성. 그러니까 초성에서는 기역, 리언, 디귿, 리을 이걸 갖다가 밑에 이렇게 밑에 이거 이봐 이강 이런 식으로 꽃 이치였자 책이 책에 쓰는 이치였을 꽃에 이렇게 쓰는 거야. 초성에 쓰는 걸 초성에 쓰는 걸 갖다가 종성에 다시 쓴다는 거야. 종성, 부형, 초성. 그리고 자, 소리와 표기가 일치해요. 소리와 문자가 1대1로 대응한다. 영어 로마자는 K 소리를 내기 위해서 K, CH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씩, 그지? 뭐 특히 있잖아. 모음 같은 경우에는 자, A는요. 아 소리밖에 안 나는 거야. A는 A래. 자, 아는요, 이게 아 소리밖에 안 나지, 우리는. 근데 영어 A, 이거는 아도 나고, 아, 파들 할때 아, 에이블 할때 A 소리 나고, 아 소리 나고, A 소리도 나고, 애플 할때 A 소리 나고, 이렇게. 자, 하나가, 글자 하나가 여러 개 소리값을 갖는데, 우리는 하나의 소리값만 갖는다는 거야. 그래서, 자, 노마자 역시 소리 글자이긴 하지만 자모와 어문의 대응이 일정하지 않아 표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와 달리 한글은 소리와 문자가 거의 1대1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가지고 그래서 누구라도 쉽게 읽고 쓸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 한글 창제 원리는 상행의 원리지. 본떴다는 거야. 일정한 형상의 모양을 본떠서 각 글자를 제작했다. 뭘 본떴다? 자음은 발음 기간을 본뜻다. 자음, 자모, 자음을 만들었고, 기본자, 기역, 리엄, 미엄, 시옷, 이영. 이지, 그지? 그건 발음 기간의 모양을 본떠서 제작했음을 밝히고 있고, 기역은요, 뭘, 어떤 모양? 기역은 목구멍을 막은 모양. 니은은 혀가 잇몸에 붙은 모양. 미엄은 입의 모양. 시옷은 이의 모양. 이응은 목구멍 모양을 본떠서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든 거 상형의 원리. 그 다음 넘길게. 그리고 자 상형의 원리로 요거 만들고 자 그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액의 원리지, 그지? 그러면 소리도 발음상의 특성을 갖는지 그 모양을 보고 알수 있고요. 그리고 모음은요 천지인을 본떴어요. 그래서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고. 근데 이거 발음 기간 본뜬 거 아니지, 그지? 그래서 모음 같은 경우, 모음 자모의 경우에는 그 형태가 발음 기간과 관련이 없지. 그래서 모음의 소리에 대한 암시를 주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본 글자를 상행의 원리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가액의 원리. 획을 더한 거지. 가액이란 획을 더한다는 의미이며, 자. 자음 자모에서 획을 추가하여 센 소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글자의 모양만으로 소리의 색이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요. 가액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거 이체자지, 그지? 이체자 뭐가 있니? 예리형, 리을, 반치음. 요거는 가액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은 거지, 그지? 그래서 소리의 색이도 상관이 없지. 그지? 소리의 색이는 센 소리가 아니고요. 가액의 의미가 없는 체가 다른 글자라 그래서 이체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 넘길까요? 그 다음에 합형의 원리. 이제 기본 글자 상형의 원리로 만들고 난 다음에 상형의 원리와 가액의 원리 등으로 제작한 글자를 다시 합하는 거야. 이게 이런 거.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래? 연서라 그러지. 연서.
그리고 각자 병서, 같은 자모 만드는 거, 합치는 거, 합병 병서 서로 다른 자모 합치는 거, 그리고 모음 자면요, 요 첫줄자, 제줄자는 요 두 개의 원리는 합성의 원리로 만들지, 합성의 원리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요렇게 만들어진 첫줄자, 제줄자를 또 합치는 거야. 합치는 거, 합병의 원리. 합병의 원리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자, 이체자 세계 뭐뭐 있었니? 예디형 리얼 반침. 그리고 자, 합병의 원리로 그리고 합 여기 합병의 원리로 이런 글자 만들었고 여기 합병의 원리로 또 이런 글자들을 만들었다. 자, 한글 자문은 모아서 쓴다. 첫 소리와 끝 소리를 합쳐서 음절별로 모아서 적는 거야. 소리 나는 대로 모아서 적은 거야. 그리고 가운데 소리는 모음이지. 모음은 가로로 긴 거. 으, 오, 우, 요, 유 이런 거 가로로 긴 거는 밑에. 자, 첫 소리 자모 밑에. 그리고 세로로 긴 거. 이, 아, 어 이런 거 세로로 긴 거지. 그러면 그거는 오른쪽에. 그리고 끝 소리로 쓰이는 자음 자모는 그 모음 아래. 모음 아래에 적은 거야. 이렇게 모음 아래에. 그 다음에 자, 띄어쓰기 안 했지. 띄어쓰기 하지 않았고 세로쓰기 했고요. 자,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하지 않았는데요. 중국 황제가 글에 등장하면 띄어쓰기 했대요. 안 그러면 띄어쓰기 안 했대요. 그리고 근데 어떻게 의미 단위로요. 이렇게 자 동그라미 지났어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찍는 것을 우건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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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건점 요거 우쪽 그리고 글자 아래쪽에 찍는 것을 중건점 요거 중건점 의미 단위로 이렇게 이게 띄어쓰기인 셈이지. 그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소리 나는 대로 적었어요. 그래서 음소지 표기법이고요. 이렇게 요렇게 적는 건 형태를 밝혀 적는 거지. 그지?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은 표의적 표기법이고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소리대로 적는 음소표기법, 소리대로 적었고요. 이어적기 했지, 이어적기. 요게 셈이 원래 끊어적기 하면 요거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런데 이자가 오면 요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어적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 처음엔 종성, 부형, 초성인데 나중에는 팔종성법, 소리 나는 대로 적으니까 8개밖에 소리 안 내는 거야, 끝소리가. 이렇게밖에 안 나서. 자, 지금은요, 7개지.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7개가 발음 나는데, 옛날에는, 중세에는 8개가 소리가 났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 시옷도요, 디귿으로 소리가 나지만, 옛날엔 디귿 소리하고 시옷 소리가 다 따로 났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적어줬어요. 자, 팔종성법의 예외인 것도 있지. 우리 뭐 있니? 용비어천가에 꽃, 도, 꽃, 도, 코 할 때 지어치 있었지, 그지? 그지? 그리고 여기, 세존을 만나 할 때 여기 만나, 곧, 이렇게, 이렇게. 요거는 팔종성법의 예외인 것이지. 그 다음에, 자, 방점을 찍었지, 그지? 방점. 방점을 찍어서 성조를 표시했다. 성조가 뭐니? 어머니 높낮이 표시했다는 것이고, 자, 여기 잣,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방점이 하나지, 그지? 이거 상승이 아니 거성이지. 자 이렇게 높은 음 내는 거, 요거는 성, 지금 성이고요. 여기는 상승이지. 자 이렇게겠지, 그지? 요거는 잣나무 열매야, 잣 잣나무고요. 방점이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말도, 자 당시 우리말도 성조에 따라 의미를 구별하였음을 알 수 있고요, 추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평성, 사성, 거성이 있고요. 그리고 받침 발음과 관련한 입성이 있었어. 평성은 점이 없고 왼쪽에 찍었지, 그지? 가장 낮은 소리고 상승은 두 개인데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고 거성은 한 개고 가장 높은 소리고 입성은 점하고 관계가 없고요. 기역, 디귿, 비역으로 끝나면요. 빨리 끝내라고. 빨리 끝내라고. 자, 빨리 끝나는 소리이고요. 여기, 자. 무점, 요거는 상평성. 그리고 급, 이렇게 하면, 여기 거성, 거성 맞지? 거성이고 입성이야.
한개 한자의 거성이고 종성 비읍이 입성이고 여기에 두개 찍었으니까 상성인 거야. 그리고 한자 적을 때는 한자만 적는 방법도 있었고 이렇게 한자를 크게 적고 그리고 한글을 작게 적는 방법도 있고 반대로 한자의 음을 한글로 크게 적고 한자는 작게 적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다. 그리고 동국 정원식 표기하고 현실 한자음인 동음하고 중국 언음에 가깝게 발음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편자인데 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안 이거 우리 이거 뭐야? 여린히엇이지. 여린히엇은 언제 한자어일 때 사용한다 그랬지, 그지? 그리고 초성, 중성, 종성 모두 갖춰 표기하는 거야. 그래서 음가가 없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이것도 현실음이 니얼로 끝나면요. 빨리 닫기 위해서 히엇을 옆에 적었지, 그지? 아까 이형벌이라 그랬지, 그지? 빨리 끝내라고. 아까 불자, 우리 월자지만은 불자도 있었지. 불자도 우리 안일부자, 이 불자 뒤에 어떻게 어디에 빨리 끝내라고 이렇게. 이거 불자, 이 불자 이렇게 적는 거 맞지? 안일부자 적었을 때 그렇게 적힌 게 있었지. 그게 이형보래라고. 이형보래고요. 그다음에 한글 웃으신 건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고요. 그리고 문제 뒤에 358쪽 푸세요. 수고했습니다.